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엘니뇨 문제를 다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금년 봄까지 그 2020년부터 금년 봄까지 트리플 딥 아니냐 현상이 그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엘니뇨 현상과 대비를 해서 라니냐 현상이 왔을 때 우리나라와 전 세계 기후는 어땠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슈퍼 엘니뇨의 경우에 그 미국 노아라든가 다음에 그 호주 기상청이라든가 이런 그 세계 유수의 그 기상 기관에서 예상을 하기로 금년 6월부터 해서 슈퍼 엘니뇨, 그냥 엘니뇨도 아니고 슈퍼 엘니뇨 엘니뇨로 옮겨갈 확률이 7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엘니뇨 현상이 발생을 함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여름철에는 좀 비가 많이 온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폭우나 폭설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특성들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 규모가 훨씬 더 강하게 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라니냐 시기에는 어떤 현상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엘니뇨 시기의 기후와 거의 상당히 좀 대조된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순서는 그 라니냐 현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 전 세계 기후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어떤 기후가 있었는가 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라니냐 현상의 감시는 엘니뇨 현상의 감시와 똑같습니다. 태평양, 적도 태평양 쪽에 동쪽 태평양 시간 변경성, 즉 동경 180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그보다 더 동쪽, 즉 아메리카 대륙 쪽 이쪽에 니노 3이라고 하는 엘니뇨 라니냐 감시망이 하나 있고요. 그것보다 그 서쪽에, 즉 아시아 대륙 쪽에 니노 4라고 해서 또 새로운 감시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노 3, 즉 동쪽 태평양 쪽에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0.5도 이상 높으면 엘니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5도 이상 높아지면 슈퍼 엘니뇨 현상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라니냐 현상의 경우에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불어주기 때문에 동쪽 태평양에 있는 해수가 서쪽에 가서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태평양은 평상시에도 수온이 높습니다만 라니냐 현상이 되면은 평상시보다 더 수온이 높고 서쪽에는 뜨거운 물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 태평양에는 평상시보다도 보다 더 낮은 수온이 형성되고 해수면 고도는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 그림은 지난번 엘니뇨 설명을 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위에 이제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엘니뇨가 발생했던 해, 그리고 아래쪽이 라니냐가 발생되었던 해,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엘니뇨가 끝나면 그 다음에 라니냐고 라니냐가 끝나면 엘니뇨가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고 나서 다음 평상시로 돌아갔다가 다시 엘니뇨가 형성되고 또 평상시 돌아갔다가 다시 엘니뇨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보면 이번 시간에 이제 라니냐에 대한 얘기니까 과거에 보면은 1954년부터 1956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3년이죠. 그 다음에 1973년부터 76년까지, 그리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부터 2020년. 이렇게 지금까지 그 엘니뇨 라니냐 관측 역사 이래로 한 네 번 정도에 걸쳐가지고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서 그 해에 한 1년 정도 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년씩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니냐가 한번 만들어져서 1년 만에 사라지지 않고 이게 2년, 3년 쭉 이어지는 것은 사실은 지난 1954년 이래로 70년 동안에 네 번밖에 없었으니까 이건 상당히 나타나기 어려운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니뇨 현상 시에는 저쪽에 태평양의 동쪽 아메리카 대륙 쪽 니노 3쪽에 수온이 1.5도 이상 탁 올라가는 그 슈퍼 엘니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는 라니냐 현상도 이쪽에 동쪽의 수온이 아주 낮아지고 서쪽에 니노 4쪽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높아지는 이런 그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면 이게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수퍼 라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이제 그림상에서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라니냐의 경우에는 그렇게 수온의 변동성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 라니냐가 몇 년이나 이어졌는가 여기에 상당히 주목해서 본다는 것이 엘니뇨 현상에 대한 주목과 라니냐 현상에 대한 주목도 해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저렇게 이게 트리플 딥 라니냐 이런 것들이 뜨문뜨문 1950년, 56년부터 73년까지 했으면 그 사이가 그 한 20년 가까이 되죠. 그리고 다음에 70년대에서부터 다시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98, 2000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트리플 딥이 나타나는 주기가 대체로 보면 한 20년 정도 되는구나. 한 20년에 한 번 정도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양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네이처지 같은 데 논문을 내는 걸 보면은 과거에는 저렇게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이 20년에 한 번, 그 수십 년에 한 번씩 나타날 정도로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앞으로는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서 그 해류 흐름에 큰 변동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딥 현상이 좀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그 기후, 해양, 순환 모델에서 잘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 저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엘니뇨 현상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지역에 극단적인 폭염, 그다음에 극단적인 폭우, 그리고 극단적인 가뭄, 극단적인 한파, 그리고 엄청난 태풍 이런 걸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그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이 작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2020년 가을에 나타나서 2022년 올해 봄에 이제 해소가 된 트리플 딥 라니냐가 되겠습니다. 이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아주 그 극단적인 극한적인 이상 기상 현상을 아주 대표적인 걸 좀 꼽아보자면 제가 한 5~6가지는 좀 찾아봤습니다. 금년에도 인도에서 4월부터 엄청난 폭염이 왔죠. 유럽, 인도,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에 이렇게까지 엄청난 폭염이 왔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인도에서는 3월 달부터 어마어마한 폭염이 와서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고 흉작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철에는 파키스탄에서 전국토의 3분의 1이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홍수로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재산 피해도 한 3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에서는 자국의 노력으로, 자국의 힘으로 이 기후재해, 즉 여름 홍수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들어와서 좀 구해달라라고 하는 선언, 즉 지구 자구 불능 선언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도 그 인도 폭염 그 이후에 5월 달부터 남유럽부터 폭염이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지 정도 6월 중순 이때가 되었을 때는 독일 그다음에 터키 이런 데까지 어마어마한 그 가뭄과 폭염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터키에서는 자연발의 산불이 나가지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크게 내려왔죠. 그래서 원전에 약간 150m 근처까지 저 산불이 내려와서 매우 큰 위험의 수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어떤 아프리카 동쪽에 보면 뿔처럼 톡 튀어나온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아프리카 동쪽 뿔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 지역에서 지독한 폭염과 가뭄이 생겨서 소위 말해서는 기후 난민 수준의 큰 재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여름에 8월 달 어마어마한 폭우가 있었지요. 그리고 거대한 태풍 힌남노도 찾아왔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겨울철에 수십 년 만에 북극권에서 바로 한파가 덮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에 눈이 한 2m 정도, 뉴욕주 버팔로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눈이 한 2m 정도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극권에서 찬 공기가 아메리카 대륙 저 남쪽에 텍사스 지역까지 덮쳐버리는 이런 엄청난 한파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엘니뇨 시기의 기후 특성 할 때 여름, 겨울철이 따뜻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다시피 라니냐가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한파가 덮쳤고 그리고 제주도 지역 그리고 서해안 지역에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에 금년 봄에 2월, 3월 이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댐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런 사건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라니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 평상시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그리고 극한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니냐 현상과 수온 분포인데 저 그림에서 보면 그 좌측에 즉도 태평양의 동쪽에 붉게 표현이 되어 있는 저기 저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엘니뇨 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라니냐 해의 경우에는 그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동쪽 태평양 쪽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넓은 영역에 걸쳐가지고 저수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을 얘기를 할 때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때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 해양 수온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지구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 현상이 생길 때는 대체적으로 전 세계 많은 해역에서 평상시보다 저수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라니냐 해가 되면은 지구온난화 속도가 상당히 완화가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22년도 지구 평균 온도는 과거 173년 동안 관측된 지구 평균 온도 중에서 5위, 6위 정도로 평가받을 정도로 대단히 수온이 지구의 기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대기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라니냐와 같은 저는 특이한 기상현상이 생겨가지고 해수온도가 평상시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도 지구온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게 형성이 된다는 낮기 시작했다는 그런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97, 98 엘니뇨.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98년도 지리산 폭우를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여름철에 많은 폭우가 비가 내렸다. 그래서 그것이 엘니뇨 시기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97, 98년도에 아주 또렷한 그 엘니뇨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7, 88년도에도는 저런 라니냐 현상이 있었고요. 저 라니냐 현상이 있을 때 미국 LA를 포함한 저런 곳에서 엄청난 고온 현상이 있었고 우리나라 88년도에도 상당히 건조하고 온도가 높은 그런 기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는 그 서부 태평양 서쪽 태평양을 따라 가지고 바람이 그 동쪽인 해수온도를 동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태평양의 서쪽의 수온이 높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지기를 금년의 경우 태풍 마와우가 거의 시간 변경선 가까운 즉 중부 태평양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렇게 왔는데 작년에 만들어진 힌남노라든가 하는 가을에 왔던 이 태풍들을 보면 서부 태평양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운 그 서쪽 태평양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쭉 이동해 온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라니냐 해에는 서쪽 태평양의 수온이 높기 때문에 서쪽에서 태풍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에 비해서 엘니뇨 해에는 서쪽엔 수온이 낮고 동쪽으로 수온이 높기 때문에 동쪽 지역에서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나라로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태풍이 만들어져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평상시보다 엘니뇨 해에 훨씬 더 강한 태풍이 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니냐 해에는 서쪽 태평양의 수온이 높고 그것이 우리나라 쪽에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태풍 힌남노가 올라올 때는 우리나라 남해안의 수온도 3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힌남노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때 제주도를 지나서 남해안에 근접하기 직전까지도 초강력 상태의 태풍을 유지하는 세력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태풍의 강도라든가 태풍이 발생하는 위치 이런 것들도 다 엘니뇨 라니냐냐 혹은 평상시냐에 따라서 특색 지워지는 태평양의 해수온도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라니냐 시의 이상 기후 현상을 사계절에 대해서 쭉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예, 3, 5월과 6,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 8월 여름철에 보면은 저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 쪽에는 그다지 표현을 잘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에 좀 영역도 좁고 그래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라니냐 시기에는 비가 좀 적게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온도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다음에 장마도 좀 빨리 오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가을철과 그 다음에 겨울철인데요. 역시 그 엘니뇨와 마찬가지로 위도 30도 이내 남북이 30도 이내 여기에서는 엘니뇨 라니냐에 따라서 아주 또렷한 기후 대조가 만들어집니다. 라니냐 시기가 되면은 이쪽에 페루라든가 남미 대륙 이쪽에 보면은 아주 저온이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가 평상시보다 더 적게 옵니다. 그래서 엘니뇨 해 때 그림을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이쪽에 남미 쪽 태평양의 동쪽 지역 저쪽이 온도도 높고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 12월에서 2월 달에 때 보면은 우리나라 쪽에 보면은 기온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엘니뇨 해가 되었던 라니냐 해가 되었던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기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기후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업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기후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엘니뇨 현상도 그렇고 라니냐 현상도 더욱더 그 강도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 발생 빈도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7년, 8년에 한번 나타났던 엘니뇨 라니냐가 최근에는 그보다 절반도 줄어서 한 2년에서 4년 이 정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타나는 그래서 최근에 들어보면 계속 엘니뇨가 온다, 라니냐가 온다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평상시라는 얘기가 상당히 짧고 오히려 엘니뇨라든가 라니냐가 발생했다는 저는 이상한 현상들이 오히려 더 평상시보다 더 오랜 기간을 차지하는 이런 특성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정리해 보았는데요. 서태평양 열대 해역 고온 시기. 그러니까 서태평양 열대 해역이 고온이 된다는 얘기는 엘니뇨 해와 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저런 각 지역마다 저런 특성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그림, 그 뒤에 그림은 이제 그 라니아시 겨울철이 또 어떻게 됐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은 라니아 해에 어떤 특이한 기상현상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라니아 해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그 독특한, 그리고 아주 무서운 기상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호주의 그 브리즈번 같은 곳, 시드니, 이런 곳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이죠. 호주 브리즈번에서 사흘 동안에 비가 1,500mm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가정집에서 있는 그 풀장이죠. 그런가 하면 그 옆에는 보면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 바깥에 보면은 저거는 이제 자연이 내린 빗물이고 그 앞에 깨끗한 물로 되어 있는 것, 저것은 풀장에 물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저렇게 이제 바깥에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이야기인데, 저때 사흘 동안에 1,500mm의 그 놀라운 비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 지난 겨울에 그 미국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북극권의 찬 공기가 아주 저위도까지 폭 치고 내려오면서 저위도에 이르기까지 북극 한파가 덮쳐가지고 많은 그 기상 재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라니냐 해에도 엘니뇨에 못지않게 저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무서운 이상기후 현상이 잘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잠 설명을 드렸었는데, 라니냐 시기가 되면 서태평양 쪽에 해수 온도가 예, 높아집니다. 저렇게 이제 저기 보면은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은데, 일본 앞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이르기까지 해수 온도가 매우 높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시기에 작년에 태풍 힌남노가 올라왔던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 힌남노가 부산 쪽으로 접근해 오면서 갑자기 약해졌죠. 그러면서 원래 예상은 저 힌남노가 그 울릉도까지 가도 대형 태풍에다가 매우 강한 태풍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다행히 부산에 접근하기 아주 그 직전 그때에 대해서 태풍이 상당히 좀 약해지고 그 규모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날 보면 뭐 그다지 놀랍지도 않는 태풍인데 왜 그렇게 호두갑을 떨었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 포항에서는 잘 알다시피 7명입니까? 10명입니까? 그런 그 인명피해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재해가 찾아올 때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난번에 어떤 힌남노보다도 더 큰 태풍, 그리고 기상청에서 원래 예상했던 대로 우리나라 전 영역을 초강력 태풍이 휩쓸고 가는 그런 시기도 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태풍이 올여름 혹은 올가을에 찾아와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것을 마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여가지고 금방 저런 태풍이 오지 않도록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저것은 현실인 것이고, 이런 현실 하에서 그래도 우리가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튼튼한 대비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수지 같은 거 관리 이런 것도 잘해야 되겠고요. 도시에서의 그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고, 그리고 도시의 빌딩에 붙어져 있는 돌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태풍이 올라올 때 저 정보를 행정 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행정하는 사람들은 기상 정보에 따라 가지고 매뉴얼화된 액션 실행에 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재산을 구하는 행동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그 재해 대응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빨리 서둘러서 갖추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대응화되어가고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후 재해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세계 기상기구에서 낸 그 2022년 전 세계 이상기후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화된 대응화된 기후재해, 여기서부터 인명을
어떻게 더 많이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인명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재산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이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아주 비상한 각오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